구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슬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항상 기도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성불 안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사하고 평생 제가 그랬어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그분들을 위해서 AS 해드린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무서운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사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는 AS를 맡기거든요. 이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구속도 AS가 있을까요? 저는 해요. 그래서 제가 구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슬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항상 기도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때문에 구슬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시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저를 안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평생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뭐 신받은 지 올해 7월 달이 되면 2년이에요. 네,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성불 안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사하고 평생 제가 그랬어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그분들을 위해서 AS 해드린다고. 그분들이 솔직히 점사 볼 때마다 와가지고서는 뭐 제 차 방문해가지고 돈 받고 점사 받으리잖아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와가지고서는 커피 마시면서 갑자기 뜨문뜨문 보이는 거 다 얘기해드리고 영상이 탁탁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너 여덟 달에 뭐 조심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구슬 하기가 싫어요. 구슬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안 좋은 거 풀어드리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실 때 돈 많이 벌게 하거나 아니면 부부 간의 사이에 금이 갔거나 그런 거. 건강도 그렇고. 그런 목적을 토대로 이제 구슬 했는데 좀 성부를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될 때까지 손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은 뭐 물가 가서 풀거나 부적을 써드리거나 아니면은 맨날 기도하면서 비는 수밖에 없어요. 비는 데는 장사 없어요. 저희 비선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빌면은 효과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고 있죠. 이게 군만 가능한 건가요? 군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랑 인연을 맺고 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해결이 될 때까지 저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어디 기도를 갈 때 그분들을 위해서 초를 켜드리고 풀어드릴 거 풀어드리고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거네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랬을 때 좀 애로사항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의 애로사항. 지금 제가 그런 건 있어요. 보살이라고 어깨에 뽕 들어가고서는 그러는 것보다 그냥 친구처럼 어떨 때는 동생처럼 어떨 때는 언니처럼 어떨 때는 우리 할머니가 됐든 뭐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해지니까 이제 막말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떼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 때나 막 새벽이고 뭐고 전화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인연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힘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선생님께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 경우도 되나요? 아니면 아예 그 전에 아예 저는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빌어도 소용없는 거는 빌 필요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빌어드려요? 빌어도 될 수 없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그런 얘기 할 때가 제일 미안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무서운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귀찮아서 대답이 없으시나? 뭐 문자 보냈거나 하실 때 그게 절대 아니라 할머니한테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계속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연락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도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떤 무당이든 진심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 살리고 물론 돈도 중요해요. 살면서 이 일이 뭐 솔직히 돈 없으면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의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은 안 되실 것 같고 신도분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는 보살님이 다 이렇게 보살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